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71년 돼지띠의 구월운을 한번 봅시다. 우선 자, 거북도사님의 좋은 정계를 우리가 좀 내주십사 부탁을 해 가면서 또 좋아요 구독도 눌러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을 해 가면서 자, 어디 봅시다. 71년 신해생이네. 신해생 돼지띠의 구월운을 보자. 이거네. 우선 구성판을 보니까 요만부터 해고 지나갑시다. 조상덕이 우리가 조상의 음덕이라고 했는데 어느 덕보다 가장 큰 덕이다. 이 생각은 진리입니다. 진리. 아셨죠? 나뭐 조상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. 이런 말 해놓은 사람은 약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시길 바래요. 자, 우리가 뭐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건 절을 댕기는 사람이건 또 다른 어떤 뭐 종교 단체를 댕기는 사람이건 간에 이달은 우리가 이달에 그런 저게 있죠. 우리가 언제야 이달 중순인가 뭐 저기에 보면 추석이 들어 있죠. 추석을 우리가 어차피 들어 있는 달이니까 한번더 조상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. 뭐 묘를 쓴 사람은 묘지에 가는 것이고 또 납골당에 이제 모신 사람은 또 납골당에 가는 것인데 꽃한 송이 소주 한병 사갖고 가서 조상 얼굴 한번 베고 한번 뭐야 축원 한번 드려주고 또 나도 축원을 받기를 또 소원도 빌고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. 우리가 이제 이달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네. 좋은 일이, 꽤 많을 것 같아. 그런데, 그 좋은 일이 많은 것만큼의 수입은 약간 의심스러워. 뭐, 좋은 일이 많은 것만큼의 수입은 조금 안 되는 서운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, 뭐, 어찌됐든 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?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갖다가 내가 시커내고 뭐 회사만 배불리 벌어줬다든가 아니면 내가 시커냈는데 뭐저 사람만 좋아 시켜줬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. 그러나 그 나름대로 또 내가 취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족을 좀 해야 되겠다. 이 말입니다.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. 자기 만족을 함으로써 얼굴이 이렇게 쫙 피는 겁니다. 자기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얼굴이 찌그러져 빈티 나게 된단 말씀이시. 그리고 성깔 있는 사람같이 보인단 말씀이야. 그럼 안 좋은 거예요. 자, 우리 그럼 거북도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. 어디 한번 봅시다. 아유, 답답하다네. 뭐가 답답한가? 그럼 한장 더. 한장더 뽑아봅시다. 우리 거북도사님은 답답한 중에, 어휴! 답답한 중에도 무언가 잉태되는 그 애기 천사의 그 뭔가를 먹이네. 이거 저 뭐야? 엄마 뱃속에 잉태된 아이의 모양이에요. 이거. 어휴, 좋네. 답답한 중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희망거리가 생겨갖고, 내가, 좋은 일이 있겠다. 이런 얘기가 되네요. 자. 요쪽으로 가시고, 자, 다음엔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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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귀신도 울고 울리는, 그 돈인데, 나름대로 이달에 이제 수입이 제가 생긴다 그랬죠. 많으나 적으나 어찌됐든, 수입이 생기면, 조금 기름칠 좀 해라. 뭔 얘기냐면,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, 그 일을 하는데 관계되는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. 여기에다가 조금 기름칠을 해라. 한마디로 교제지. 교제에서 이거 하는 거, 이거. 좀 하세요. 그러면은 약간은 내가 막 다음을 위해서 항시 우리가 당장, 당장 만족하는 삶을 살면 내일이 없는 거야. 다음을 위해서 항시 준비를 해야지.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, 이거예요. 자, 일적은 행운의 수가 지금 보니까 뭐 아니면 도야. 요거 위험한 거거든. 뭐 아니면 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이럴 때일수록 더 기름칠을 좀 많이 해라.
우리가 이런 거 있죠. 별다 줄이는 말이 있어요. 별것을 다 줄인다. 그, 자, 무슨 말이냐? 지금 무언가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조금 늘려라.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. 내가 말씀한 것은 줄일 게 있고 안 줄일 게 있다 이거야. 이 말씀을 해드리니까 지금부터 내일을 위한다는 그 생각으로 약간 뭐 수입에서 지출을 좀 맹기세요. 아셨죠? 자, 어디 우리 거북도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? 어디 한번 봅시다. 어디? 아유, 너무 좋다. 왕성 안에 임금이 태양을 안고 있어. 얼마나 좋아? 응? 자, 이럴 때일수록 더뭘 해야 돼? 사람이 그러잖아. 물 들어올 적에 뭐 노져라?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자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뽑아볼까요? 어쩔까? 하나 더 뽑아봅시다. 우리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나? 이 도사님은 아유 많이 다니라네. 말 맞아요. 말은 많이 여기저기 댕겨라 이 얘기입니다.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. 자, 희망을 걸고 옆으로 좀 가시고 다음에는 자, 우리가 이제 인연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. 좋은 인연, 나쁜 인연, 응? 사랑하는 사람, 미워하는 사람 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는 일인데, 자, 주변에 인연 만들 사람이 굉장히 많아, 지금. 인연 만들 사람이. 왜? 어떤 때는 그런 거야. 인연을 좀 만들고 싶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. 근데 이달에는 굉장히 많다. 사람이 재산이다.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, 내가 행운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, 그런 것이죠. 자, 이달은 조금 좀, 요런 데 대해서 생각을 좀 해면 좋겠어. 당신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거든, 실제. 그 능력을 사람한테 투자를 좀 한번 해봐라. 그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우리 거북도사님의 중간에서 한번 뽑아봅시다. 중간에는 어떠한 아유 좋은 일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으냐? 이건 임신 9개월이야. 이제 한달 있으면 응애하고 아기 천사가 나와.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존귀한 것이 아기 천사입니다. 아셨어요? 오, 이거 좋다. 좋은 김에 하나 더 뽑아볼까요? 설마 좋은 것도 초치내는 건 없겠지? 아이고, 자, 이건 소축자입니다. 소축자는 한 가지예요. 아, 손은 우리가 버릴 게 없어. 다. 그리고 그 뭐냐, 그 근면성실의 제1의 동물이에요. 자. 근면성실하게 어떤 것이라도 삿대게 옆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근면성실을 앞세우고서 모든 걸 해라. 그러면 막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? 좋은 사람 만나고. 그렇죠? 자,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해 드렸으니까 당신이 좋은 운을 만들어서 한번 껄껄껄 기쁜 웃음 한번 웃어보세요. 저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축원해 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